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자, 오늘은 사용한 지 한 10년 되는 슬로우쿠커인데요. 한참 쓰다 보면은 이런 게 잘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 슬로우쿠커를 가지고 계란을 굽는 건데요. 이 솥 자체가 게르마늄이거든요. 자, 그냥 이렇게 구우면은 게르마늄 구이가 되거든요. 이걸 맥반석 돌을 준비했습니다. 휴게실에서 맥반석 오징어 구워 파는 걸 보고 저도 석쇠에다가 올려서 불을 달궈서 오징어 구워 먹어봤거든요. 씻어서 말려놨다가 맥반석 계란 굽는 거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이렇게 돌과 계란을 제가 같이 사이사이 같이 넣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넣고요. 이 맥반석 돌은 쑤시고 나서 물에 담가 놨다가 또 씻어갖고 햇빛에 말리면 항상 새롭게 쓸 수 있거든요. 강약 그리고 보온대 있잖아요. 약으로 하시면 조금 약하게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. 6시간, 7시간 정도. 근데 강으로 하시면 좀 빨리 되거든요. 강으로 하시면 4시간 저녁에 주무실 때 이제 꼽아놓고 주무셔도 되고요.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약으로 해 놓으시면 좋아요. 이렇게 강은 아무래도 빨리 되니까 급하게 하실 때면 강하시고 좀 여유있고 시간이 좋으실 때는 약으로 하셔갖고 한 6-7시간 정도 이렇게 꼽아 놓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이제 맥반석 다 됐습니다. 계란이. 자, 이렇게 되었죠. 만지면 뜨거웠는데요. 제가 이제 식기를 기다렸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까볼게요. 어떻게 됐는지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한번 잘라 봐 드릴게요. 약한 불에는 한 6시간, 강한 불에는 한 3시간 정도 꼽아 놓으시면 됩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